하얀 봉산포 해변 앞에 봉산포 오토 캠핑장이 나와 있습니다. 봉산포 캠핑장 오션 캠핑장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저희 이게 집이라니까. 저희 1년에 330일을 이 텐트 캠핑하면서 살아. 저희 집 지금 정확하게 6평, 예, 5.94평입니다. 오오오오오오. 차가 미쳐버린다. 오오오, 찌그린다, 찌그린다. 오오, 텐트라 버터라. 250만원 날라간다. 견뎌야 된다. 텐트야. 올때 울어보시는 거 무서워. 와. 아, 텐트 안에서 찍어드리고 싶어도 못 찍어요. 안전을 위해서. 오 마이 갓. 벙커돔이 그리 튼튼해 처음 알았다고요. 작잖아요. 이게 텐트가 더 바람에 약할 수 있어요. 폴대 원래 같은 크기였으면 폴대 4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벙커돔은 더 겁나 약하겠죠. 그런데 크기가 크잖아요 이게. 네. 크면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흰점 있는 데가 저희 위치입니다. 예, 네. 여기 있다니까. 예, 네. 좀 있으면 지금 6시잖아요. 예, 네. 8시 13시 이렇게 오잖아요. 벌판입니다, 벌판. 자, 스트링 작업을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원래 스트링 작업이 없는 텐트인데 제가 스트링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폴드에다가. 이게 지오데식 돔이라고 해서 방구형 가장 강한 구조의 텐트예요, 바람에. 물론 이 텐트가 크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긴 합니다, 여러분들. 텐트, 와우, 텐트 2층. 텐트가 무너지고 찢어지기 전에는, 텐트가 찢어지기 전에는 폴대가 부러져도 있어요. 텐트가 찢어지는 순간 탈출합니다. 지금 이 바람은 바람도 아니라는 것만 명심해 주시면 돼요. 이거 지금 부는 거는 점점 더 세질 겁니다. 우와, 지금 눌리는 거 봐요. 지금 눌리는 거 봤어? 야, 지금 저쪽을 막아줘야 될 상황인데 지금. 아니, 텐트 안에 계시지 말고 차에로 대피하시라. 차에. 지금도 차에서 지금. 아, 잠을 못 자는 거죠? 걱정돼. 지금 이 태풍 오는데 안 젖는 게 더 미친 듯이에요. 여기 사장님이. 안에 있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차에서 여러분들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차에서 여러분들 사항을 중계해 드릴게요, 그럼. 저 탄착선을 다 풀어줬어. 저 수영장. 빨리 타. 저쪽에 수영장은 이미, 이쪽에 있는 수영장은 이미 부셔졌네요. 오, 아, 텐트 흔들리는 거 봤어. 와, 차의 움직임이 흔들려. 와, 시골이 대박. 와, 차가 소리 봐. 흔들려. 소리가 장난 아니다. 저희가 이거 이번에 사갖고 와서 처음 친 텐트인데 이렇게 태풍이 올 줄 몰랐어요. 안 된다, 250 날라간다. 견뎌야 된다, 퍼트라. 태풍 도착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와, 근데 차 비쳐비쳐하네요. 차도, 와, 차도 흔들리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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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야 돼, 250. 견뎌. 태풍 아직 안 지나갔어요. 여기 12시부터입니다. 서해 해안입니다. 라면 먹어야 되는데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서 못 먹고 있습니다. 오, 조심해라. 저기도 빠졌다. 오, 오빠 조심해라. 옆에 아까 찌그러졌다. 와, 항몰아친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바람 겁나 세졌다 갑자기. 11시 반인데 아직 30분 남았는데 벌써 왔니? 사방이 지금 바람이 다 부는데. 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빵을 산다더니 그 빵, 그 천 얼마짜리가 아까워서 빵을 못 사게. 아, 진짜. 야, 어제 빵 산다니까 빵 못 사게. 지금 겁나 배고프잖아. 텐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골에. 뭐 하는 짓이야. 배고파 지지겠는데. 와! 와! 엄청 물어뜯기고 있어, 여러분. 지금 안 보이지? 비바람 엄청 물어치고 있어. 예, 완전 난리친다. 골프가! 씨. 여러분들, 누가 태풍이 약하다 그랬어? 그랬어. 와, 막 몰아치고 있네. 그럼 지금 비바람이에요, 비바람. 비바람. 우와! 와, 이거 대박이다. 우와, 바람 소리 장난 아니죠. 우와. 네, 캠핑하다가 태풍이 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 다 들고 있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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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다, 난리!
잘하면은 이 끈이 끊어질 수도 있겠는데. 빅보라 견뎌낸다. 너 돈 없다. 아, 마애구간 12시 들어왔습니다. 와. 오빠 어떡하니? 다 빠졌다 뒤에도. 250아 버텨라. 저기도 빠졌다. 다 빠졌습니다 지금. 텐트 이러다 사망하는 거 아니니? 사망하면 안 되는데 쓰발. 아 진짜 짜증난다. 이거 왜 못 버티면 안 되는데 왜 텐트 이거 왜 어떡하니? 스키야 찢어지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해버렸네. 풀 때는 어쩔 수 없다 진짜. 풀 때는 데미지면 어쩔 수 없다 진짜. 근데 제발 스키나. 지금 그 바람이 통과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양옆으로 문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만난 태풍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여러분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아직 텐트를 버리게요. 포기하기는 일러. 그러게 일러, 여러분. 일러. 안 돼! 빅보라, 제발! 제발 살아나라. 어떡하니, 완전 다 찌그러졌다. 바람을 타기 위해서 누운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가 바람을 타기 위해서 누운 거라고 봐야지. 자, 지가 스스로 안전한 상태로 누웠습니다. 250아! 안 돼! 텐트 안에 있는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상태로 누워버렸습니다. 오빠야, 어떡하니? 안에 물건 괜찮니? 날카로워. 아씨, 이거 어떡하니? 찢어진 거야, 이제. 완전히 텐트가 폭사. 가라앉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안에 물건도 겁나 많은데. 텐트 안 날라가. 왜요? 붕괴됐습니다. 우리가 저거 텐트를 못 쓰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 안에 두방, 침실, 그 캠핑 장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에. 한번 돌아볼까요? 수영장이 다 무너졌어. 수영장, 이거 수영장. 나무 여기 다 꺾여가지고 쓰러진 거. 와, 완전히 뿌리채 꺾었어요. 완전히 뿌리채 쓰러졌어. 완전히 시설적으로 되겠죠. 이 나무. 이 나무도 지금 완전히 기울어졌네요. 이 나무도. 충만을 보기 세다는 게 알았던 게 이렇게 차가 덜. 휘청휘청하더라. 휘청하는 게 진짜 내 차가 제 차가 무겁거든요. 네 차 진짜 무겁거든요. 막 겁이 나는 거 뒤집힐까. 진짜 물론 그런, 안 뒤집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불안하다 이런 느낌. 텐트 지금 복귀하려고 나왔어요. 붙이려고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겟낙스게하트게 돌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태풍 13호 태풍 링링이 자 이제 북쪽으로 꺾어졌습니다. 장작 저희에게 대략 한 7시간 정도의 피해를 주고 갔는데요. 바람이 저희가 여태까지 맞는 태풍하고 사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이 몽산포에 있는 오션 캠핑장 바닷가하고 바로 100m 떨어져 있는 바로 바닷가 앞에 캠핑장입니다. 지금 텐트가 다행히 지금 찢어진 곳은 없는데 이게 유동을 자꾸 이끌어지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폴대에 핀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폴대 핀 아일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땅이 이렇게 막 파이는 거야. 파이면서 옆으로 누워버리니까 폴대 핀이 계속 빠졌어요. 근데 계속 끼우다가 도저히 다 빠지고 그래서 지 스스로가 그냥 폴대가 빠지면서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태풍으로부터 그나마 안전하게. 분명한 거는 이 저희가 캠핑을 여기 와서 텐트를 쳤을 적에는 태풍이 온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태풍 오는데 캠핑을 한 게 아니고 캠핑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텐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텐트를 조금만 칠 줄 아시는 분들 팩다운을 정확하게 하시면 텐트는 절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아니면 뭐 혹시나 찢어져도 파닥파닥 거리면서 바닥에 전부 다 매달려 있지 절대 날아가지 않아요. 다행히 텐트가 안에 있는 집 특별히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폴대가 약간 데미지는 입은 거 있어요. 약간 요거 보시면 약간 노란색 뭐 약간 피었는데 요 정도는 제가
제가 봤을 적에 모양 잡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데미지를 입었고 약간 휘었죠, 그렇죠? 이쪽 부분만 교환을 하든 이 폴대를 교환하면 될 것 같아요. 바람을 많이 맞아서 그래요. 여기가 살짝 휘었죠? 그 외에는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텐트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스킨 찢어지거나 이런 건 없죠. 스킨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안에 살림살이는 작살이 났고요. 지금 텐트를 폴대 살리고 있습니다. 휘어지기에 두 개가 좀 휘어졌고요. 스킨은 찢어진 건 없어요. 다행히 전체적으로 지금은 괜찮거든요. 자, 텐트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 다행히 텐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폴대 두 개 정도 조금 휘었어요. 뭐 나중에 AS 받을 때 그냥도 사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단 뭐 그건 나중에 AS 받으면 지금 뭐 사용하는 데도 보시면 모양 만드는 데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텐트가 찢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렇죠? 자, 텐트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보기에도 딱히 뭐 별탈 없는 것처럼 보이죠? 누가 도둑질했니? 텐트는 살아있네요. 근데 안에 살림살이는 대판입니다. 야, 얼마나 치열했던 전쟁도 지금 맞을 수 있겠어요. 보시면 안에 보시죠. 안에는 완전히 개판입니다. 개판 됐어요. 지금 개판 보이죠? 심각합니다. 아, 자리는 그냥 여기 조금 그냥 비친 것 같긴 하지. 미니멀리스트의 빅볼 견뎠습니다. 무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무사하네요. 다행히 어떤 집도 날아가지 않고 텐트가 다 보호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탁드려요. 저희의 캠핑과 순환시대는 계속 이어집니다. 빠밤.